밤사이 남부지방으로 강한 비구름대가 통과하면서 경남 지역에도 요란한 비가 내렸습니다. 이제 강한 비구름은 어느 정도 지나간 상태인데요. 지금까지 해안으로는 40mm가 넘는 많은 비가 내렸고 그 밖에도 20mm 안팎의 강수량이 관측됐습니다. 비는 오늘 오후까지 이어지다 그치겠는데요. 앞으로 5에서 20mm 가량의 비가 더 내리겠고 계속해서 천둥과 번개 돌풍을 동반하는 곳이 있겠습니다. 또 바람도 무척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현재 통영과 거제에는 강풍 주의보가 내려져 있고요. 그 밖의 지역에서도 오늘 종일 거센 바람이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기온은 아침보다 낮에 더 내려가는 곳이 있습니다. 현재 고성과 통영이 11도로 출발하는데요. 한낮에는 10도에 그치겠습니다. 경남 서부 지역도 현재 산천과 진주 11도, 남해와 사천이 12도로 출발하는데요. 한낮에는 구도 안팎에 그치면서 지금보다 서늘해지겠습니다. 오늘 해상에도 요란한 비가 이어지겠고요. 모든 해상에 풍랑특보가 내려지면서 물결이 최고 4에서 6m까지 매우 거세게 일겠습니다. 내일과 모레는 다시 맑은 하늘이 이어지다가 목요일에 또한 차례 비가 내리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